우리가 몸이 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어, 우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도 어, 써야 되지만은 나중에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 보약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에트미에서는 음, 빈곤이라는 질병 또 어, 실업이라는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금방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 같은 지식도 어, 전달하지만은 결국은 로얄 마스터가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어서 어, 월 3천 또는 5천을 벌수 있는 어, 그런 신사 숙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약과 같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마케팅 전문 학자들의 이 결론은 마케팅은, 즉, 세일즈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세일즈맨의 인품에 따라서 팔리기도 하고 팔리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 경영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세일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첫 번째가 그 사람을 봤을 때의 첫 인상이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기 전에 턱 세일즈만을 보면은 아, 이분은 믿을만 하구나. 이분은 사기성이 농후하구나. 그런 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3천만 원, 5천만 원의 그런 음, 이, 이 로얄 마스터 또는 크라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인품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테크닉만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어요. 오늘 강의의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P입니다. PPP. 이게 뭔가. 어, 이게 이건 펌프입니다. 펌프 앞에 P는 펌프고 가운데 P는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밍은 이렇게 물을 길러 올르다 프라이밍이야. 뒤에 P는 팔리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학자들은 유수 정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수전 유수 정책이라고 요 유자는 끌 유자. 사람을 유인한다. 유혹한다 할때 유자예요. 물을 끌어서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미국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수중에 돈이 없어서 돈을 쓰지 않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려서 불황이 되고 불황이 심해지니까 공황이 됐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풀자. 이거예요. 돈을 풀자. 다시 말하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면 새로운 정책이라고 말이죠. 뉴딜 정책을 하면서 TV a 라고 그러는데 테네시가 하곡을 계속 막아가지고 댐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토목 사업을 하면은 정부가 돈을 찍어서 내 보내죠. 그러면 건설회사라든가 건설 자재를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니까 노동자들 수중에 임금이 나가겠죠. 임금이 나가면 노동자들은 저축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생활필수품을 사는 데 써요. 쓰면은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회사가 다시 영업이 되고 그러면 다시 고용이 되고 다시 소비가 많아지고 다시 다른 공장이 돌아가고요 정책입니다. 요게 뉴질 정책이에요. 그러면 펌프 프라이밍 팔리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셈에 그 펌프 있잖아요. 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이걸 펌프라고 그러는데, 그걸 오래 안 쓰고 놔두면 물이 들어가 버려요. 물이 들어가 버리면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물이 나와요. 그렇죠? 샘에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푸는 것은 그 마중물하고 같은 거예요. 같으면 그런데 마중물을 부었을 때 그걸 힘있게 빨리빨리 해야 물이 나오지 느려 빠지게 하면 어때요? 마중물을 부은 것이 또 들어가 버려요. 그렇듯이 애터미 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는 샘물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마중물을 부어서 이게 나올 때까지 틀어야 되는데, 처음에 열심히 틀어야 돼요. 바로 PPP, 펌프 프라이밍 팔레스라는 유수 정책을 실시할 때, 마찬가지 미국도 테네시강에 집중적으로 자물을 투입했거든. 그러면서 미국은 대공항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터미 사업을 해서 마중물을 부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에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첫 시간에 박영길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매우 도덕적이고 경영 능력 있는 것 같고 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보상 시스템 또 교육 시스템은 사실 제가 보기엔 최적이에요. 저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 또는 시간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서 열심히 이걸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약 3개월 정도 이게 밑에 있는 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마중물이또 들어가 버려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노력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용기와 열정인데 용기와 열정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브라 효과. 요건 영국이 인도 식민지를 지배했을 때그 당시 인도의 수도가 델리인데 델리에 있던 영국 총독부 엘리트들이, 관료들이 인도 델리에 코브라가 너무 많아. 근데 코브라는 그 당시에 맹독성, 지금도 맹독성 뱀이죠? 독사란 말이요. 에 근데 그 당시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의, 의료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좋고 똑똑한 영국 총독부 관리들이 코브라를 때려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이죠.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 인도 국민들은 전부 다 코브라를 때려잡아오겠죠. 그 전부 돈을 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어. 코브라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더니 1년, 2년이 지났는데 코브라 숫자가, 잡아오는 코브라 숫자가 주들기 그냥 더 늘어나.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조사해 보니까 각 집에서 코브라를 기르고 있어. 근데 그 인도 국민들의 행동은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책 결정이 잘못된 거지. 인도인들의 행동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 똑똑한 총독부 관리들은 그래서 즉각 코브라에 대한 보상을 중지했어요. 보상 정책을 중지하니까 인도 국민들은 이제 집에서 길을 필요가 없지요. 괜히 사료주고뭐 때문에 길러? 그걸 밖에서 갖다 내다 버리니까. 델리가 코브라 천지가 되어버린 자, 이걸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많아요. 국가 정책이나 자기 개인의 의사 결정에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형제 라인도 서로 도와야 된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코브라 효과를 방지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유불급 과는 지나치다. 그 말이고 유는 같을 유자입니다. 이거. 같을 유자. 불급은 미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한 것은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이것은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문이 여기 있는데요.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제자 중한 사람인데 공자가 직접 10명의 제자를 지적을 했어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문 사과 10철이라고 하는. 이 양말이 물었어요. 사여, 상야, 숙현. 여기 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공자의 제자에 자장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또 상은 자하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자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장이라는 사람은 생각은 안 하고 행동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하라는 제자는 행동은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이 물은 겁니다. 자장과 자하는 누가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는 자장은 지나치고 상은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너무 느리다. 자공이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사가 더 낫습니까? 요 나을 유자입니다더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자활 과유불급. 모자 지나친 놈이나 모자란 놈이나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다. 너무 설치는 사람이나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다. 자, 그러면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도 과유불급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신중해 생각만 계속 아까 전에 누구 계속 따져보고만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제가 듣기로는 3년째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것은 신중한 게 아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 학자들은 의사 결정의 정확성이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이밍 비록. 약간 부정확하지만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의사 결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공이 지연되거나 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타이밍. 그다음에 너무 성급한 사람은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갑자기 직급을 올려가려고 하거나 갑자기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요, 거기에 무리가 따릅니다. 어떤 무리가 따르냐? 파트너 스폰서간에 싸움이 벌어져. 뭔가 지금 배팅을 한다든가 어떤 부당한 일을 했거든 라인 변경을 한다든가 그래서 너무 과잉 신중한 것도 좋지 않고 과잉 성급한 것도 좋지 않으면 차근차근하게 가는 게 좋다 자 극단적 경험주의의 경계 어, 극단적 경험주의는 도대체가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극단적 경험주의는요 의사 결정 다시 말하면 결심이나 결 일단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에터비 사업을 할 것인가 또는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돼요. 가장 결정적 증거는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만약에 아무리 이론이 아름답고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연불의 가능성이 많아요. 실증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를 파악해야 돼요. 이제 엘빈 토플러, 이 사람은 미래학자인데요. 과거에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 농경시대에는 땅을 자, 많이 가진 자가 부자였고 산업화 시대에는 거대한 공장을 가진 자가 부자였어요. 중후 장대한 것을 해야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하는 소리가 이제 지식정부화 시대에는 빠른 자가 살아납니다. 강한 자가 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지식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누가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빨리 획득해서 그것을 자기 비즈니스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자도 중용을 얘기했고 동양에서만 중용의 덕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바로 서양 철학의 원류인 소크라테스, 프라톤, 아리스토 테레스인데, 아리스토 테레스가 계속 강조한 게 중용이었어요. 중용. 왜냐하면 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덕목이 과소하거나 지나치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 테레스는 인간의 행복은 중용을 실천하는데 있는데, 바로 중용이 덕이라고 했어요 덕, 덕. 중용의 덕이 여기입니다. 용기, 용기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이 되고, 용기가 과잉이 되면 만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전략, 좋아요. 전략 좋은데, 이게 부족하면 낭비가 되고, 과잉이면 인색이 됩니다.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 이게 부족하면 잔인이 되고, 이게 과잉이 되면 무원칙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절제도 좋은데, 절제가 부족하면 방탕이 되고, 절제가... 지나치면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니까 중용의 덕을 취하라는 겁니다. 중용의 덕. 그것은 곧 적당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너무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소집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행동의 용기라는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애터미라고 하는 운을 잡기를 기대합니다. 잡기를 기대하는데 잡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런데 롤로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롤로메이는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실존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정신분석학자예요. 용기가 뭐냐 하면은 그게 좀 어떻게 애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절망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 그랬어요. 물론 용기에 대한 정의는요 심리학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낙만0뭘 하겠냐면 용기는 생존과 발전의 조건. 용기가 없으면 생존도 할수 없고 발전도 할수 없다. 이것도 딱 맞는 0 같아요. 용기가 없으면 생존도 할수 없고 발전도 할수 없다. 0데 이분은 용기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육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그리고 창조적 용기. 근데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네 가지 용기가 에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모두 필요합니다. 모두 필요해. 우선 육체적 용기를 봅시다. 아 이게 육체적 용기예요. 어려움을 참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목숨이 이태로운데도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육체적 용기예요. 도덕적 용기, 도덕적 용기가 가장 중요해요. 도덕적 용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게 무척 어려워요. 이 도덕적 용기는요,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상사가 회사에서 자기 상사가 분식 회계를 만들라고 격리 직원에게 얘기했어요. 그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격리 직원이, 사장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 용기가 가장 중요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나는 일반적으로 다단계 사업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지만은, 내가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보고 따져보니까, 에터미 사업은 옳은 사업이다. 이것이 자기가 확신이 왔다면 당신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본다. 이게 용기가 없이는 할수 없어요. 사회적 용기는 이제 자기 표현을 할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와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요. 이것은 사회적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서양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혼자 뭘 하기는 쉽지만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아까전에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는 에터미 사업이 옳다고 본다. 이거 치약 싸고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당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사회적 용기고, 그 다음에 파트너, 스폰서 관계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과 친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도 똑같이 친할 수 있는 용기, 롤러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회가 성숙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연고주의로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회가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터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사회적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애터미 얘기를 할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파트너가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용기. 이게 사회적 용기예 이제 이제 창조적 용기인데. 롤로메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육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여기에서 뭐가 옳고 무엇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고 당신이 속한 조직을 그렇게 개선해 나가라는 거예요. 육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그동안 창조적 용기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누가 뭐라고 하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이 비우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바로 이 김연아 선수나 패션이라고 하는 건데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간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각 쉬셔야 돼. 자기가 이게 사업이 옳다고 판단했으면 do now 즉각 실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자들은 72대 2의 법칙이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72대 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심한 바를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 말에 작심삼이라는 것도 유사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만남. 72시간 내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적어도 100일간 계속돼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투게더 연합비즈니스. 같이 해라. 결코 애터미 사업은 결코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먼 네트워크거든요. 문자그들은 네트워크예요. 한, 한 회원 한 사업자는요. 그물의 한 코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그물 전체를 이루지를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물의 한 코를 유지하면서 거대한 구물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알아. 결코, 결코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간절한 마음. 간절함. 이게 간절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기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두낮 기법.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까 PPP처럼 물이 나올 때까지 이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물이 나올 때까지 마중물을 부어서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물이 들어가 버려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코브라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은. 또 가장 우리 애터미 사업이 코브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연합 비즈니스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듣는다. 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마치 PPP처럼 이미 물이 빠져버린 나는 지금 직업도 없고 사업도 잘 안되고 이렇게 물이 빠져버린 여기에 마중물을 부어서, 마중물을 붓는 것은 자기 노력밖에 없어요. 애트미에서는 무슨 뭐 진입비를 내라든가 유지비를 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노력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서 그것이 샘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처음에가 가장 어려워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면 그게 이제 오토 판매사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좀 느리게 움직여도 물은 계속 나오고 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